우리는 이제 언제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활성 독소라는 이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그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은 심호흡을 하는 방법. 우리 이제 지금 봄철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이 미세먼지는 폐에 있는 폐포에 점액을 걸려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때는 얕은 호흡보다는 깊은 심호흡을 통해서 배출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어깨를 핀 상태에서 손을 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배꼽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3초간 들이마신 상태에서 입으로 5초간 내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핵심이냐면은 손이 움직이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배로 복식호흡으로 심호흡을 할 때는 배가 움직이는 것, 즉 손이 움직이는 걸 느끼시면서 심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들이마시고 그 그렇구나. 얘기하세요? 빼고 동물이 네. 천천히 숨을 쉬는 동물은 장수한대요. 어머. 근데 짧은 숨을 쉬는 강아지들 뭐 이런 고양이들 수명이 짧아요. 그렇구나. 아, 네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죽을 때 어떻죠? 목숨이 끊어진다 그러죠. 네. 네. 목숨으로 깔딱깔딱 숨을 쉬는 네.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배까지 심호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요새 같은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이제 찬 음료만 이제 고집하는 분들이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아이스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네. 물론 이제 열은 식힐 수 있지만. 이제 위장 운동을 갑자기 지금 낮출 수 있고 신진 대사를 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미지근하고 따뜻한 걸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봄에 가장 좋은 차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바로 이제 율무차가 있어. 오, 율무차요? 율무차는 달달하니 좋잖아요. 사실 율무차는 이제 한의학으로 의인이라고 해서 원래 율무는 맛이 담담해서 아니 큰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율무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몸에 있는 조직에 있는 부종이나 독소를 빼주기도 하고 네. 치료할 때도 이 피부에 있는 물사마귀를 없애기도 하고 율무차를 많이 먹게 되면은 피부가 맑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미용에도 율무차가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